네, 서울 강동구을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해식입니다. 지사님,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대응 등 민생 현안을 꼼꼼하게 챙겨주고 계시는 우리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PPT 올려주시고요. 제가 보기에 대장동 개발의 핵심은 결합 개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장지구에서는 택지 개발을 하고 대장지구에서 10km 떨어진 이 지도에서 나옵니다만은 오른쪽 상단에 신흥동 구시가지에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17,000평 정도. 당시 시장께서는 세금 한 푼 안 드리고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PPT 네. 보여주세요. 2012년 6월 27일 날 취임 2주년 기자회견입니다. 결합개발을 시행하고 그리고 시민 세금 부담이 전혀 없이 공원화한다.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그때 당시는 이 성남시의회 한나라당 다수 의석이었고 공공개발을 줄기차게 반대하던 때였기 때문에 이게 공공개발로 갈지 아니면 민관합작으로 갈지 잘 몰랐던 시기인데 이때도 줄기차게 그러니까 대장지구에서 공익을 환수를 해가지고 그 재원으로 공원 개발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뜻이죠. 그 본시가지는 평지 공원이 하나도 없어서 50만이 거주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10년 이상 그 당시 기준으로 10년 이상 1공단이라고 하는 가장 비싼 그 시내 요충지인데 거기를 공원으로 만들자는 민원이 있었고 저희 또 공약이기도 하고 김태년 국회의원의 공약이기도 하고 해서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재원이 3천억 가까이 들기 때문에 도저히 그렇죠.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대장동 개발 이익이 최하 6-7천억 정도가 예상됐기 때문에 이걸 전부 환수해서 이제 이 공원을 만드는 그런 기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다음 PPT 보여주세요. 그래서 사전 이익 확정 방식으로 대장동 공원화하는 재원 성남 1공단 공원화하는 비용으로 2561억 원 그리고 임대주택 부지에 1822억 원 도합 4383억 원을 사전 이익 확정 방식으로 환수를 했고 그리고 2017년 3월 달 부동산 값이 들썩거리는 그 시점에서 다시 추가로 대장동 지역의 터널 공사 등을 추가 환수했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민간 개발업자들이 소송을 할지를 몰라서 부재소 특약 확약서를 징구를 하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철저하게 공익을 환수하는 방식으로 갔는데 이때 당시에 이런 방식에 대해서 공산당 같다 이런 말씀을 들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 경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원래는 그 100% 개발 이익을 환수할 예정이었고 최대 한 7-8천억 정도 이렇게 예정이 됐는데 그 당시 새누리당 현재 국민의힘 시의회가 당론으로 이걸 민간 개발을 허용해라 이제 공공 개발을 반대한다라고 해서 지방채 발행을 부결하고 뭐 공사 설립도 방해하고 당시에 시장 선거를 준비했던 신영수 국회의원 또 이분까지도 민간 개발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결국은 민관 합동 개발 외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는 개발 예정 이익이 6,200억 정도였는데 이제 저희가 70%가 넘는 이제 4,400억을 환수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공단 공원화하고 1,822억 원을 상한으로 한 임대 부지 또는 현금을 받기로 했고 그런데 이게 2015년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부동산 경기가 엄청 나쁠 때입니다. 그러니까 미분양이 막 속출할 때였는데 그 자료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그때는 이 정도 저희가 환수했는데 그 후에 2017년이 되니까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기미가 있어서 이것도 하고 좀 그래프 하나 줘보세요. 보시면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미분양이 속출하던 때입니다. 이제 이 시점에서 저희가 이제 했는데 이제 27년이 되니까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보시면 저희 2017년 6월에 저희가 이 그 1,100억을 추가 환수했습니다. 사실 인허가권을 남용했다고 비난받을 만한 사안이었는데 저희가 실직에 인가를 하면서 이거 더 부담해라 그래서 주변에 터널 공사 같은 걸 부담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저희가 사실 한 80% 정도를 환수한 꼴이 됐는데
네, 많이 알려진 사안.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면서 네. 그 민간 측의 예정 이익, 불확정 이익이 늘어나게 된 것이죠. 저희는 올라가든 내려가든 많이 떨어졌다면 저희는 그래도 이익은 확보하는 것인데, 하여튼 이게 이제 부동산 경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국민들께서 실망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저런 방식의 공공이익 환수가 결국 일반적인 통상적인 기부채납과 같다, 이런 가짜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좀 확실하게 제가 좀 얘기를 하기 위해서 판례를 준비를 했는데, 이 대장지구 토지 이용 계획도입니다. 여기에 빨간색은 주택부지인데 파란색은 학교, 그리고 녹색, 연두색은 공원 녹지, 그리고 하얀색이 도로입니다. 이런 기부 체납 비용이 PPT 보시면은 53.6%에 이릅니다. 그래서 이런 통상적인 기부 체납 외에도 충분한 5,503억에 달하는 그런 공익을 환수했다, 이렇게 네. 평가할 수 있는 것이죠. 정확하게 더 추가의 말씀을 좀 드리면, 통상적으로 도시 개발을 할 때 이제 기부 체납되는 공원, 도로 이런 것들은 대개 한 48%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제 53%로 사실은 다른 개발 지역보다 훨씬 이 환수 비율이 높은 거죠. 네. 그런데 우리 지사님께서 시장으로 출마하기 이전에는 민간 개발을 주장했다, 이런 언론 보도가 일부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당시에 제가 시장 선거를 할 당시는 그 객관적으로는 LH가 이 지역을 공공개발을 공개적으로 그 행정 절차에 의해서 실제 시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민간 개발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였죠. 그런데 제가 그때 당시에 말씀드린 것은, 그때 당시에 LH가 매우 그 횡포를 많이 부리던 때였습니다. 성남시에서 위례 신도시도 그렇고 재개발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의원님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포크레인 가지고 그 LH 정문을 불법 시설물이라고 철거한 그런 일까지 있을 정도 갈등이 심했는데, 당시 우리 주민들은 이걸 뺏긴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는 시 주도의 개발, 민간 개발을 참 시 주도의 개발을 하되 해당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방식을 그때는 검토했던 겁니다. LH가 하더라도 주민들에게 일정 포션을 주든지 아니 보상을 충실하게 해라라는 주장을 했던 것이고, 저희가 얘기한 건 공약 집에도 있습니다만 성남시 주도의 이제 뭐 이런 표현을 제가 써놓은 이유가 사실 그런 것 때문이었죠. 근데 LH가 시행하던 이 해당 부지는 이미 공공개발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민간개발을 얘기할 여지가 없는 것인데, 아마 주민들은 당시에 이미 땅을 민간개발업자한테 다 판 상태여서 아마 그런 주장을 했던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네. 저희는 6월 28일, 제가 취임하기 3일 전에 LH가 갑자기 네. 포기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공공개발, 성남시 주도 공공개발을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